Hi. Hi. みなさん、こんにちは。됐어?됐네。이제 끊깁니까? 제가 왜냐면 저의 공유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알죠? 밥 먹을 때 음식 중간에 멈추면 흐름 끊기는 거. 하지만 저는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아니 갑자기 끊겨갖고 주원자 꺼졌어. V앱 이거 휴대폰 V앱용 휴대폰 바꿔요. 이거 V앱용 바꿔야겠어 내가. 어쨌든 미안해요 여러분. 그치 알지? 흐름 끊기면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꺼졌어. 변기에 빠뜨린 휴대폰이랑 바꾸는 거는 저기 현서님한테 여쭤보세요. 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건 에어컨은 틀면 춥고 끄면은 덥고. 아직 솔직히 사연이 몇개더 있긴 한데 좀 얘기 좀 하다가 합시다. 어이 근데 아까 틀고 이불을 덮으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에어컨을 틀건 이불을 덮을 거면 에어컨을 왜 틀고? 에어컨을 틀 거면 이불을 왜 덮? 잠깐만. 이불을 덮을 거면 에어컨을 왜 틀고? 에어컨을 틀 거면 이불을 왜 덮? 똑같은 말이잖아. 아이, 진짜 바보처럼 모였겠다. 현서 부모님한테 말하고 혼났대요. 혼나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변기에 빠트리냐. 알았어요. 하트 공약해주면 안 되냐고? 생각 좀 해볼게요. 오빠, 저는 연예인이 꿈인데 용기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말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오늘 정확하게 네 번째 말하는데요. 누구시? 네. QLDQOD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도전해야지. 저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학원 찾아가서 연습하고 제가 오디션 붙어오면 그때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중1의 나이에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니 정말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회색 양말을 얘기하니? 그만해, 그만, 제발. 부탁할게. 100만 되면 샴페인 불러주세요. 불러줄게. 형, 랩할 때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좋아하는 디즈니 공주는 누구예요? 저 디즈니 거를 많이 안 봤어요. 저 그거 진짜 좋아한 거 있었는데. 아, 제가 최근에 인크레더블 2를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말이에요. 그때 느낀 게 있답니다. 나도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그 인크레더블 1 나왔을 때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2 나왔다 해서 와 너무 설렌다 이러면서 가서 봤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냥 보고 유치하더라고요. 제 나이 때. 네, 제가 보니까 23살인데 제 마인드로 보니까 재밌는데 유치는 하구나. 그런 거 보면서 또 내가 나이가 좀 들긴 했구나 옛날에 비해서. 물론 앞자리 수가 바뀌었지 옛날에 그거 좋아할 때에 비하면은.
자, 오케이. 일단 사연을 하나 더 하고 해볼까요? 닉네임 가츄호님, 살까 말까 고민하다 지른 사연입니다. 이어폰 좋은 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비싼 이어폰을 지른 적이 있어요. 음향과여서 그런지 이어폰 좋은 걸 찾다 보니까 비싼 거밖에 안 나왔는데 한달 용돈이 얼마 안 되는데 알바비랑 용돈에서 반 정도 합쳐서 음질 좋은 이어폰을 지른 적이 있어요. 진짜 큰맘 먹고 지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제대로 지른 걸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른 것 중에 작업하는 사람들은 장비에 대한 욕심이 아주 크답니다. 그런데 근데 잠깐만, 이거 진짜 말하면은 지금 이거 만약에 부모님 듣고 오시면 나 진짜 큰일 나는데. 안 듣고 계실 거라 믿고 전 지금 이거 말하는 것도 지르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지금 나이 23이지만 이거 아마 들으시면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 옵니다. 내가 볼 때. 제가 며칠 전에 100만 원을 질렀어요. 장비 산다고. 미안해요, 아빠. 근데 아니 잠깐만. 물론 제가 작업해서 이거는 절대 용돈이나 이런 걸로 산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수입을 한번 돈으로 산 거지만 그래도 미안해요, 일단. 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진 전화 안 왔으니까 아직까진 제가 살수 있어요. 네, 오늘 지금 아빠 갔다 왔다? 진짜 왔어? 안 읽어야지. 물론 허투루 쓴거 아니죠. 장비를 한 만큼 저도 그만큼 더 좋은 곡 써서 이제 돈 열심히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면 되는데. 예, 타투요. 타투, 갑자기 왜 타투? 네, 진짜 연락이 왔네요. 이렇게 올줄 몰랐죠. 시아버님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세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일단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질러서 관련된 사연을 글로 읽으면 제가 할수 있는 말은 하나예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십시오. 그게 최고의 답입니다라는 게 결론적인 건데. 그래도 왜 내가, 자, 닉네임 고비님이 판타지 마음에 빗장을 지르게 만들어 위로받고 싶던 사연입니다. 왜, 와, 빗장을 지르게 만들어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면은, 와, 이거 쉽지 않은 표현 방법인데, 빗장을 지르게 만든다는 걸저 시집에서 읽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왜 내가 입덕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는지, 시간을 돌려서 판타지 2기에 가입하고 싶네요. 입덕한 후 후회의 눈물만, 이게, 가입 기간이 있어요? 그럼 가입 기간이 끝나면은 여러분, 가입 기간이 끝나면 가입 못 해요? 진짜? 왜? 가입해! 가입하자! 하자, 하자! 하면, 뭐야? 진짜, 나 몰랐어. 여러분, 또 제가 누굽니까? 백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제가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백조라 해봤자 제가 할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네. 지금 몰랐던, 제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네, 위로 해드리고, 저도 위로 좀 받겠습니다. 사무실에 저는, 제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에 전화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저 위층 사무실을 가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제 작업실에서 나가질 않아요. 아버지를 게스트로 모시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대유잼이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송 6시간 해야 돼요. 아니, 나 맨날 혼나는 것만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카톡 안 읽을 겁니다. 어쨌든 일단 사연은 솔직히 다 읽었는데 얘기하면서 놀자. 지금 이제 안 끊기죠. 이 앞으로 내 거를 해야겠다. 잠시만요. 아, 근데 아버지가 나오시고 이러는 것도 아버지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해야죠. 전화 방송 해볼까? 아, 진짜로? 한번 해보자. 전화방송,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진짜로. 전화방송 한번 해볼게. 나 진짜 이거. 여러분, 저희 지금 활동하는 곡이 뭐죠? GLS. 아니겠습니까? 네. 전화방송 제가 진짜, 이거 진짜 해볼게요. 제가 전화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실런지. 아버지, 지금 이거 방송하고 있어요? 브이앱하고 있는데 아빠랑 통화하는 거 지금 다 나가고 있어. 진짜야, 이거 우리 정말? 이거 까딱하면 이거 사고 돼요, 아빠. 조심해서 말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지금도 한 시간도 넘었는데 방송을 아직도 하니? 팬들과 오래오래 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래? 예? 판타지 팬들 사랑합니다.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 아니, 아빠. 방송을 해봐요. 방송? 아니, 왜냐면 팬들이 아빠랑 같이 저거 같이 합동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한 거지. 그랬어? 뭐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아버지까지. 근데 아빠가 나보다 웃겨, 내가 볼 때. 헐. 아니, 아버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허리란 단어를 씁니까? 쫓아가기는 해야지. 그러면 다른 네이버에다가 그걸 뭐라 하죠? 신조어를 한번 쳐보세요, 아버지. 근데 너 진짜 방송 중인 거야? 모니터 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아버지? 아니야, 지금 아버지 어디 가고 있어? 아, 진짜로? 너무 난 다행이다. 아까 끝난 줄 알았는데. 너무 다행이다. 아이, 뻥치고 있어, 이게. 어쨌든 수고해. 알았어요. 화이팅! 안녕. 판타지 아, 사랑합니다. 좋아요, 아버지. 우리 좋습니다. 주호 많이 아, 응원해주세요. 네, 이만 끊겠습니다, 아버지. 화이팅! 네. 오늘. 예. 네. 우리 아빠. 역시 앞을 볼수 없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재밌네요, 나름 우리 아빠. 아, 근데 우리 아빠 진짜 진짜 웃겨. 우리 아빠 진짜 웃겨요. 우리 아빠가 되게 좀 친구 같이 하시는 분이라서. 아이, 너무 재밌다. 재밌네, 어쨌든. 지금 새로 킨지 14분이니까 20분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6분 남았거든요. 볼까요? 이 운전 중이실 때는 안 들으시나? 어디 가신데? 뭐야? 왜 갑자기 연결됐다? 뭐 재밌네요. 막상 하니까 또 재밌네, 이런 거. 저는
저는 우주 비행사. 진짜 안 들켜서 다행이다, 진짜로. 이어지, 이제. 아, 내꿈왜 끊겨, 왜 끊겨? 우리 엄마는 만약에 통화하면은 바로 그럴 거야. 주호야, 작업실에 공기청정기 있니? 주호야, 홍삼은 먹고 있니? 주호야, 비타민 먹고 있니? 제가 100% 예상합니다. 저희 어머니 저를 끔찍히, 당연히 끔찍히 챙기시겠지만, 잠시만요, 혹시 어떤 분께서 자네 아버지는 자네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네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혹시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신가요? 아버지 너무 이게 말투가, 자네 아버지는 자네를 매우 자랑스러워하시네. 저 사극에서나 보는 네, 감사합니다. 아빠 친구 같은데? 나 너무 충격적이다. 아, 웃겨. 동생 자네 아버지는 자네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시네. 저 사람 무서워.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서워.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셔도 아버지가 아직 저런 말들을 쓰시는 분들이 없으시. 혹시 외할아버지신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렇게 하시거든, 말씀을. 할아버지, 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할아버지시면. 자네 아버지. 할아버지신가? 진짜 할아버지신가? 아니, 가끔 저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저 모니터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아, 진짜 죽을 뻔했다. 자네. 진짜 끝내고 전화 드려봐야겠다. 할아버지 같은데? 나도 자네를 사랑해. 할아버지! 할아버지세요? 잘 지내시죠? 아,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할아버지세요? 아니, 진짜로, 진짜. 할아버지. 진짠가? 나 진짜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진짠 것 같아. 진짜라니까. 진짠 것 같아. 아니, 번역기가 아니라 말투가 똑같다니까? 끝나고 전해드릴게요. 어우, 나 너무 당황스럽네. 그런가요? 뭐 사람에 따라 그것도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언어로 말을, 어떤 번역기가, 뭐 그러면 번역기 뭐 엄청 여러분? 아, 너무 웃겨. 와, 진짜 오늘 괴롭다. 너무 웃겨서. 왜 엄마한테 카톡이 왔지?
네. 이제 저도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지 않았어요. 저 왜냐면 제가 너무 웃겼거든요. 웃겼죠? 제가 볼때그 할아버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너무 재밌었고, 내가 볼땐 다른 멤버들이 해도 내가 더 웃길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위, 너무 더우니까 더위도 조심하고 저는 갈게요, 여러분. 안녕. 오늘 너무 진짜 재밌었어. 안녕.